네, 정갈하고 정확한 야마하의 세계에 한번 빠져봅시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브스타 시리즈 계속됩니다. 레브스타가 2019년도에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저희가 레브스타에 대해서 모르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는데요. 이 원래 예전에는 그냥 레브스타의 디자인이 그냥 뭐 SG를 단순히 그냥 뭐 입는 정도다 예, 생각을 했었고 퍼시피카는 그냥 뭐 그냥 스트랩 계열이겠거니 뭐,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레브스타가 그 카페레이서라는 네. 네. 커피 배달 아니고요. 카페레이서에 대한 그 서브컬처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첫 시간 TFM 모델에 가서 그 레이스 카페레이서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의 출처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이 기타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네, 오히려 더 들고요. 좋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의 그런 후광 효과가 있어서 점수 향상에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2TFMX X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X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꽤나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그 정체를 찾지 못했어요. 실제로 다른 거는요, 이 커버, 픽업 커버밖에 없네요. 저건 플라스틱 픽업 커버, 그 흰색 아이보리 그 느낌 나는 픽업 커버 있잖아요. 그리고 예. 얘는 메탈이거든요. 예. 메탈 픽업 커버. 요거 자체가 이 디자인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탑 무늬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같은 성능이면은 나는 디자인적으로 이걸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기타가 이 기타입니다. X라 함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플라스틱이 아니다. 자, 네, 이거를 이걸 리뷰라고 하면 여러분들 X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빌도로님을 좀 네. 필주로 해서 빌도로님, 네. 저희가 기껏 알아보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플라스틱이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아니다. 네, 플라스틱은 아니었고요. 네, TFMX, T는 트래피즈를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에 B 붙은 애들은 빅스비를 이야기하는 빅스비. 거 보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맞게 생각한 것 같은데 X는 이건 뭐 도저히 모르겠다. 뭐 이런 좀 무거워서 익스트림 헤비인가? 익스트림 헤비요? 네, 이게 3.82kg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3.61에 비해서 사실 200g 정도 더 무거운 건데 근데 X를 붙일 정도는 아니고 X는 아닌 것 같고 네. X를 붙일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네, 네. 좀 죄송합니다. 네. 네. X는 정확한 정체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어요. 네. 가격은 동일하게 84만 5천 원이고요. 할인가 기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전장 97.5cm, 무게 3.82kg, 두께는 43+1.5mm 픽가드가 있어요. 네, 시비플레지 뚤레는 79mm로 지난 시간과 거의 동일한데 뭐 1mm 정도 살짝 가는 느낌. 탑은 플레임 메이플 라미네이티드 탑, 그리고 바디는 메이플 마호가니, 그리고 핸드브러쉬 세틴, 스틸 울 마감이 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돼 있고요. 네. 넥핀시 넥목재는 마호가니 3피스 넥인데 안 보이죠. 안 네,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굵은 애들이 들어가 있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유리한 너트에 43mm 너트 너비.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 지판 공률은 13.75인치 350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스케일 길이는 24.75, 깁슨 스탠다드에 629mm고요. 프렛은 22 점퍼 프렛. 그리고 VP5N VP5B 피구공 타입의 싱글코에 알리코 5 마그넷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과 사운드는 동일합니다만 커버가 다릅니다.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푸시풀, 드라이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 스위치는 저음을 날려주는 로우컷 스위치로 네. 약간 조금 살짝 물기를 말려서 네, 사운드를 네. 라이트하게 만들었다. 되게 깔끔해져요. 네, 이런 느낌의 드라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범용성을 올려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역할 있죠. 3 포지션 레버 스위치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큐노매틱 그리고 간단해요. 네, 트래피즈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래피즈 테일피스라고 또 이렇게 깁슨처럼 둥둥 떠댕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또 네 개가 박혀 있어 갖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트래피즈가 그냥 뭔가 그 헐렁한 약간 네, 옛날식 네. 그네가 아니고 뭔가 약간 메탈스러운 네. 엄청 철제 골 그 네. 골격의 그런 네. 그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팬더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부드러워. 역시 좋은 사운드. 이러다가 사운드가 그득그득 차 있어요. 네. 이러다가도 이거 드라이브 스위치를 빼면 그렇습니다.
좋다. 네, 아주 아낌없이 주는 사운드. 마샬이고요. 진짜 그 뭐랄까 좀 그 육수 낼 때 거품 싹 걷어내는 육수.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까요? 거품 싹 걷어냈는데 또 진하기는 엄청 진해. 엄청 진해. 네, 야. 아, 뭐 좋네. 풍성한 사운드가 잘 돼. 레드 락. 깔끔해라. 이거 어떻게 하지? 지난 시간보다 뭐 기분상 조금 더 락킹하게 쫙 꽂힌 느낌 좀 있어요. 네. 왜 마샬 날개인이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좀 락킹하네요. 네. 드라이브 좀 넣고요. 오, 시원해요. 어우, 좋다. 어우, 좋아요. 이게 확실히 좀 더 뭔가 질주하는 느낌이 좀 더 듭니다. 그러네요. 사운드가. 희한하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운드적인 그런 성향의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도 그렇고 저는 이쪽이 더 제 취향에 맞는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은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예. 좀 더 뾰족하게 뚫고 나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잘 만들었네. 네, 랩스타의 새로운 시리즈의 사운드 502 사운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 연속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줄평 2406화의 콜트 일렉트릭 기타 G260CS 모델이었습니다. 봄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 네. 생당님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개인 성향으로 주로 밤에 활동하다 보니 뭐 저희랑 비슷하신 분인가 봐요. 네. 아니 선생님은 생각해 보면 사실 밤에 활동하시지 않으시죠? 네, 선생님은 밤에, 좀 밤에 술을 마시죠. 그죠, 네. 술 드시고. 네. 네. 선생님 일찍 일어나지 않으시나요? 보통 몇 시쯤 일어나세요? 한 10시쯤 일어나요. 10시쯤? 네. 어우,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네요.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 같은 야인에게 예. 에, 본문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야를 밤야자를 써주셨어요. 야인에게 본문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에 노력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밤에 나가도 윤중로 벚꽃 거기 밑에 조명 쏴서 밤에 되게 예쁘게 봄을 만끽하는 거는 뭐 밤낮이 없지 않나.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보는 콜트 기타이긴 한데 이 가격대도 격전 구간이니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생당님 야인이시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게 뭔가 좀 즐기고 찾아 즐기면서 사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재밌게 노세요. 댓글만 달면 선물 주는데 이런 데가 어딨어? 이런 데가 어딨어요? 네. 자꾸 이제 댓글은 버즈베다 다시고요. 네. 뭐 유튜브에서 보시든지 버즈베에서 보시든지 보실 때는 아무데나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댓글 안 달면 상품 날아갑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유튜브 댓글도 어떻게 통합을 하고 싶어도 유튜브에는 저희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도 거기다 댓글을 달으시니까 거기서 어떻게 저희가 뭐 선물을 드리거나 뭐 코멘트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뭐 다들 요새는 유튜브 포맷을 즐겨 보시겠지만서도 그래도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사이트에다가 계속 한 줄평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새 이제 그 플랫폼이 분산이 되면서 댓글 수도 좀 적어지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건 뭐 기술적으로 뭐 좀 여러분들이 한쪽 플랫폼에만 그냥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그걸 통합하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레브스타죠? 네. 레브스피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러브스타, 이번에는 네. 레브스피어. 네, 저는 멋과 실용성의 속도를 더하다. 네, 속도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개조가 끝나가고 네, 있어요. 굉장히 네. 빠른 느낌이 네. 딱 들어요. 네, 뭐 약간 사이드미러 날려버린 느낌. 네, 남부 런던에서 가장 빠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 런던하고 한 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때 몇? 네, 계속 9.9. 이게 뭐 저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좋고 제 취향에 가깝다 말씀을 드렸지만 점수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점수 자체의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 아닙니다. 것 같고 네, 그냥 개인적인 취향에서의 약간의 그런 미묘한 차이 정도. EQ인이 많이 변한 건 많이 변한 건데 그렇다고 그렇게 확 변한 건 또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기타 같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예. 네, 저기서 좀 네. 찌른다. 조금 공격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완전히 같습니다. 다른 기타는 아니다라는 X인가 봐요. 아, 나 다른 기타는 아니다.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네, 예. X의 정신은 아직도 예. 오리무중으로 예. 남겨두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720으로 갑니다. 저건 좀 720은 북부런던 저. 그렇죠. 이 B가 북부의 B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북부런던의 네. BX. 그 이 X가 계속해서 판명이 나지 않은 가운데 다음 시간에도 BX 해보죠 뭐. 네, 해보겠습니다. X. 하여튼 네. 네. 새로운 레브스타 시리즈 720BX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